35.6도. 30도를 넘는 불볕 더위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폭염이 기승을 피서인. 너무 뜨거워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지난 여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쾌지수 계속 올라가는 남자가 있었다. 몰라요. 예전 출연자들은 스타일만 이상했는데 어째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 넌? 저는 이름은 박정환이고요. 나이는 20살이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해. 아, 이렇게 더우면 반팔을 입어요. 반팔을. 내가 더 답답해. 진짜로. 제가 지금 이란 거를 앓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옷을 잘 못 입거든요. 항상 트레이닝복으로 가리고 저도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입질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름이야 겨울이야? 완전 더워 보여. 얘 날바에서 옷 산대 이거야. 고등학교 때 같이 나와서 같은 대학 간 애들도 모르고 있죠. 그냥 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출연자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 스타일업 첫 번째 미션, 출연자의 비밀을 파헤치자.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박정환, 그가 사계절 내내 두꺼운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는 이유는 잠시 후 트레이닝복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공개됩니다. 아, 보기에는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100일 동안이나 제작진의 관리를 받으신 건가요? 여유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유증. 여유증이요? 네. 여유증? 처음 들어보는데요. 남성분들이 여성용 가슴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출연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진은 덜하긴 한데요. 정말 가슴이 웬만한 여자 A컵 사이즈고요. 그래서 가슴 밑에 골이 이렇게 정말 있을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컴플렉스여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속옷을 차야 할 정도로 가슴 사이즈가 있어요. 오늘 출연자분 보니까 네. 이제 갓 스무 살인 것 같은데 한창 외모로 가꾸고 이성에도 관심이 많을 나이인데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네, 그래서 여름에